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의 시장, 바로 망원시장입니다. 망원시장에서는 고객 맞춤형으로 배송된다고 하니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미션, 망원의 행복 먹거리. 제한시간 15분 동안 만원으로 음식 3가지 사기. 그럼 미션을 시작해볼까요? 가위바위보! 아! 방금 제가 첫 번째로 미션을 수행하러 왔는데요. 딱 만원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. 출발! 제가 첫 번째로 간 곳은 바로 큐스 닭강정인데요. TV에 많이 출연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. 큐스 닭강정에서 이제 닭강정을 샀는데요. 화이트랑 이제 매콤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맛을 선택했습니다. 떡은 두 개 넣어주셨어요. 지금 몇 분 남았나요? 10분이죠? 아. 발걸음을 빨리하여 도착한 곳, 바로 바삭마차입니다. 도착하자마자 먹고 싶었어요. 시간이 없는데? 시간이 없어요. 아까 오는 길에 소떡소떡 있었거든요. 저 그거 먹을 거예요. 뛰어가서 도착한 이곳, 바로 즉석 수제 핫바입니다. 원래 2,500원짜리인데 제가 돈이 없어서. 이것도 능력이죠? 감사합니다. 도착했습니다. 몇 분 남았죠? 네, 1분 3초 정확히 남기고 이제 미션 완료했고요. 먹을 게 되게 많았어요. 여러분, 1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돈까스 소스 사 먹느라 200원 빚진 게 있어가지고 9,800원으로 시작해서 인형이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. 민주가 간 음식점을 살펴볼까요? 역시 시장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것 중 하나인 분식점입니다. 떡꼬치를 4개 사면 2,800원이잖아요. 그럼 800원이 딱 떨어져서 떡꼬치 4개. 안녕하세요. 저 좀 게이득인 거 찾았어. 여기 호떡 한 개에 1,000원이니까 나중에 가격 안 맞으면 호떡만 한 7개 사려고. 홍어무침과 각종 전을 파는 가게입니다. 정말 다양한 점들이 있네요. 감사합니다. 깜빡해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마지막 가게는 또 다른 분식점이네요. 같은 분식점이지만 가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이네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분 50초 남기고 민영이보다 어려운 9,800원에 성공을 했는데 뭐야, 오뎅 쏟아졌어. 괜찮아요. 여기는 카페 망원인데요. 시장에서 구매한 군것질거리를 카페 안에서 음료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. 그 어디 뭐지?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서 주셨잖아요. 그 일화 참조하시면 안 되지만 만두 어디 약간. 하지만 그런 곳에서 먹는 것도 사실 조금 나빠요. 조금 네. 나쁠까? 여기 네. 또 이런 곳 참 좋네요.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맥주 때. 오늘은 학교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있는 망원시장에 와봤는데요. 명지대학교 학생들만큼은 되게 가깝게
그냥 산책 삼아서 걸어와도 될 정도? 아, 솔직히 한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올 계획이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. 다른 가게에서 남의 가게 음식을 사와서 먹는다 이런 게 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갖고 가봤으면 하는 그런 곳입니다. 1화 때는 5,000원 갖고 되게 편하게 쇼핑하고 아무거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가격대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어요. 종류가 좀 더 많았고 편의 시설도 좀 더 잘 되어 있고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, 재밌었어요. 저도 하잖아. 망원시장으로 놀러 오세요.